안녕하세요. 가온카 수트리입니다. 오늘은 2021년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운행기록장치는 차량 운행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주는 기계장치로 1.2톤 이상의 영업용 화물차라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장치입니다. 운행 기록 장치의 잦은 고장 및 비작동으로 인하여 주기적인 운행 기록 장치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.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운행 기록 장치 작동 오류 등으로 인한 민원 회수 및 모바일 DTG 조기 확산 등을 위하여 매년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21년도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는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터미널 등에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하여 점검받아 보세요.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는 7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9시부터 18시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운행기록장치 주요 점검 내용은 고장 및 비작동 점검 및 수리 지원, 차량 번호와 사업자 번호 입력을 도와드리며 운행기록 자료를 이타스에 제출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. 궁금한 사항은 1566-7304로 연락하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 19개소입니다. 참고하여 주세요.